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어젯밤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거셌던 하락세가 일단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오스의 반등세가 특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오스의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블록원의 CEO가 이오스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조만간 공지를 하겠다라고 트위트를 통해서 밝힌 까닭이라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자, 블록원 같은 경우에는 이오스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그 예정돼 있었던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시각이 정확히 한 11시 정도, 한국 시간으로 11시 정도 됐었는데요. 자, 그러자마자 이 비슷한 타이밍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경우 내지는 뭔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가시화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의 대체제, 뭔가 국가 실패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 인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법무부가 이 암호화폐 관련 시세 조작 행위를 적발을 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대량 주문을 넣고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이제 스푸핑 방식을 쓴 그런 집단을 법무부가 이제 발견한 후에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제 이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부 내지는 정부 관련 기관의 입김들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로 탄생한 비트코인 골드가 현재 한 시가총액 20위에서 30위권에 랭킹되어 있는데 바로 실제 51%의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참고로 51%의 공격이란 바로 해커가 채굴 파워의 51% 이상을 점유하게 되면은 이중 지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해킹한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실제 일어났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POW 방식의 그런 합의 알고리즘보다 POS라든지 좀 더 선진화된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그런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신코의 전략 리서치팀 이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